벤유이와예요? 혹시? 아이디 바꾼 것 같은데, 벤유야, 이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차단했어요, 지금. 내가 열받으니까 즐기겠지? 이 저런 새끼는 그냥 개무시가 답이야. 위에 아이디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봤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 시청하고 있는 사람 아이디를 볼 수가 있는데 아이디를 바꾸고 들어왔어. 그래서 아이디 바꿨어. 그 사이에 말하는 동안. 그래서 차단했어요. 아니, 또라이가 진짜 많아. 아, 진짜 짜증나. 그니까. 아, 다 해결됐어요. 그니까. 뭐, 근데 뭐. 아, 근데 약간 좀, 아까 라이브 하면서 되게 즐거웠거든? 우리 얘기하는 거? 근데 되게 갑자기 열이 확 받으니까 되게 말 못하겠다, 사람이. 근데 차단했어요. 되게. 트리트먼트는 그거. 제가 쓰는 거. 그거, 비피어 거. 비피어 거 쓰는 거 괜찮고. 아니, 근데 타이밍 뭐야? 욕 겁나 하고 있는데, 꺼져가지고, 거의 막 열폭 하다가, 뭐야, 열폭 하다가, 되게 나간 사람처럼 성질 더러운 줄 알겠다, 나. 아, 이게 애쉬 브라운인데, 여러분. 애쉬 브라운인데, 이렇게 블랙이 됐어요. 이게 빠지면서 브라운 기가 나온대요. 네. 저술잘못 마시는데, 마시면 또잘 먹어요. 네네네. 차단했지, 아까. 잠깐만요. 추석 지나고 나서 살 빼야 돼요. 저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치킨 생각을 한다고? 볼륨부터 한번 누르면 소리 들려요? 저는 폴라포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 나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요? 환승연애 안 봐요. 나는 솔직히 환승연애가, 어? 이해가 안 돼. 나는 환승연애가 이해가 안 돼. 그전 여친, 전 남친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몰래, 이렇게 뭐야.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딴 사람이랑 썸 타고 이러는 게난 제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 너의 미소가 그립다. 너이 사람 내보낼게요. 미안한데 별로 안 궁금해. 언니 저 진짜 왕발로서 드라떼르 피오니 슬링백 플랫 다 갖고 있는데 최고예요. 혹시 스웨이드 디바다 블루 슬링백 오염됐는데 이거 크린토피아에 바뀌어도 될까요? 크린토피아 너무 오랜만인데.
트레인드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한 데에다 맡겨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막 전문적으로 해주시면 맡기면 되고, 보통 스웨이드 지우개 같은 거 사면 돼요. 뭐 하세요? 안 자고. 언니, 나 잠이 안 와. 원래 늦게 자니까 새벽 3시에 잘 예정? 언니 뭐해? 냉동실에 쿵쿵 생각나지만 식단이 중요하다고. 와, 나 이렇게 반성되는 댓글이네. 나 금방 5초 전에 내가 아이스크림 꺼내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면 안 돼요? 아니야, 나 눈이 원래 이렇게 졸려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 떠가지고. 아, 한번 갖고 올게. 기다려봐요. 아, 여기 좀 민망한데 뒤에 다 쓰레기라. 근데 이게 다 먹은 것 같아. 아, 제가 이거는 세개 사놨는데. 근데 나는 폴라포가 있지. 나도 폴라포 있어. 보리굴비처럼. 나 보리굴비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어제. 나랑 먹고 싶은 게 비슷한 사람들이 많네. 이거 어떻게 까야 돼요? 이거 맨날 찢어진다고? 아우, 이빨 길어. 폴라포는 녹았을 때 국물이 맛있어요. 나도 언니 보리굴비 먹고 싶다. 이빨이 왜 이렇게 시려? 차가워. 이빨이 약해갖고 나는 그런 게 좋더라고. 빵빠레가 아니야, 뭐라 해야지? 내가 먹는 거 그거 초코 맛인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아니야, 이렇게 있는데 초코 맛인데 세 글자인데? 리프팅 관리였던 거 인모드야. 이빨 시려워요. 닭도리탕은 뭐야? 아니, 닭도리탕은 뭐야? 빵또아 아니고. 아, 그게 빵빠레인가 보다. 빵또아가 아니라. 아, 빵빠레인가 보다. 제가 한번 쳐봐야겠다. 네이버에. 빵빠레. 빵빠레 초코. 빵빠레예요. 생각 안 나노. 아, 빵빠레야, 빵빠레. 아, 이빨 시려. 할머니가 아니야. 이빨이 왜 이렇게 시려? 맞아, 그거 초코맛밖에 안 먹어요, 원래. 한 세네 개 사다 놓고. 거의 그 포도만 쪽쪽 빨아먹는 느낌이긴 하네. 인모드 효과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인모드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인모드가 그게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는데, 그냥 얼굴 사람 정리하기에는 약한 거 괜찮고, 강한 거 하면 확실히 올라오고. 근데 인모드 말고 그 있잖아요, 슈링크. 그게 좋아요.
점심 어플 거의 맨날 보죠. 점심 어플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근데 점심 어플이 좀 생각보다 잘 맞는데? 그거 나 맨날 막 친구랑 나랑 궁합, 나 남친구랑 나랑 궁합, 막 이런 거 동료랑 나랑 궁합, 궁합 겁나 봐요. 생일 물어보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입모드 약한 거, 가끔은 약한 거 하고, 가끔은. 아, 외국인 나가요. 친구 사주가 겹치게 나온다고? 그냥 비슷한 그런 거 아닐까? 빨리 싫어. 저 혼자 가려고 했는데? 누구랑 같이 가는 게 나으려나? 네, 피부결 안 좋으면 그거 비디비치 쓰시면 괜찮고. MTS 하시면 좋아요. 후기 알려드릴게요. 진짜요? 같이 가고 싶다. 후기 꼭 알려주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꼭. 슈링크 샴백샷. 언니 그 전에 하던 앰플 또 하네요. 또할 거예요. 언니 혼자 가요. 나쁜 얘기 할까 봐. 아, 저는, 아, 그니까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얼굴 살 별로, 저도 얼굴 살 별로 없고 리프팅이 필요해서 입모드 하는 편이긴 해요. 비디비치 주황색이랑 노란색 이렇게 두개 같이 하면 돼요. 저도 턱이 각찐 느낌이라서 하는 편이고, 이걸 이렇게 땡기고 싶어요. 살이 없진 않는데. 20대에 꼭 해봐야 된다. 20대에 꼭 해봐야 되는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20대에는 그쵸, 해외여행밖에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그러니까 20대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게 좋죠. 근데 뭐 기회가 된다면. 맞아요. 나도 근데 이 생각 있다. 연애랑 여행이랑 여행. 연애 많이 해보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 발리 열린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50명밖에 없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저는 일주일 뒤에 뉴욕을 갑니다. 네. 그래서 내일 코로나 2차를 맞고요. 다음 주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갑니다. 이미 비행기는 다 끊어놨고요. 한달 갑니다, 한 달. 그래서 일을 다 하고, 일을 지금 새벽까지 맨날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자격이 안 해도 돼요.
네, 장애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저도 8년 만에 다시 가는 거고요. 저희 직원 있다고요. 다 돌아갑니다. 제가 신세월 안 만들어 놓고 갔겠습니까? 뱀파이어 노래 들으면서 In you 이거? 아, 저 음치라서 죄송합니다. 뉴욕 공항 JFK로 가죠? 뉴욕 공항이랑 다른가? 맛있어요. 반말 모드 나왔다 순간. 맛있다 왜? 그러니까 그 노래나 들어볼까? 아, 이빨 시려 죽겠네 진짜. 뉴욕 갬성의 노래를 들어볼게요. 아, 저, 저 일단 브루클린 쪽에 있을 것 같고요. 호텔도 많이 갈 것 같고요. 저 이제 친구, 그리고 맨하탄이 친정이에요? 아, 수인 안녕. 맨하탄이 친정인 뉴욕이 맨하탄인데, 부럽다. 그러면은 자주 갈 수 있겠다. 아, 저도 뉴욕 다녀올까봐요. 갑자기 오랜만에 다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오랜만에 갑니다. 아, 이빨 시려 죽겠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연애를 한다면 티를 안 내고 싶긴 해요. 이거 좋아요. 이거 빅스. 이 사람이 약간 이거 잘 틀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요. 뭐라 이거 왜 이렇게 싫었냐? 이빨 시려. 콜라포춘 질문 받아요. 저도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서 속상. 남편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Empire State of Mind. 오케이. 저 노래 못하는, 노래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 못하는데 큰일 났다. 이제 가서.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거예요. 전공이 원래 인테리어 쪽 전시 디자인인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엠파이어.
이렇게. 틀었어요. 고양이 키워요. 저 고양이 키우는데 혼자 제가 키우는 것보다는 저희 본집에 사람이 많아서 그쪽에 이제 키우고 있어요. 미국 너무 마음에 빡 와닿아요. 자연치아인데 여기 있다가 삭제 안 하고 제로네이트했어요. 고양이 강아지 다 키우는데 털 진심 난리 납니다. 제이지 명품 좋아하냐고요? 명품 명품 안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지. 다 흘리나 봐. 참참해진님, 저 오래전에 피오님 구입해서 너무너무 잘 신고 있어서 그 이후로 피오님만 신는데 작년에 라스 박스인 피오님은 발목이 좀 아파서요. 같아요, 같아요. 발볼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주, 네, 맞아요. 사주 보고 전보 갑니다. 되게 걱정돼서 이것저것 다 보고 갑니다. 언니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여사친 많으면 시작 안 하나요? 너무 많으면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으면은 그건 좀 그래. 근데 뭐 여사친 남사친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 점보러 가요. 점집 가요. 점집.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어디가 뭐 해외 가는 것도 있고 뭐 새로운 사업하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조금 이제 뭐냐 걸리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압구정에 잘 본다고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다행히 이제 3개월이 걸린다 했는데 다행히 취소권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봅니다. 제가 또 그런 예약하면 또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요. 난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전 말 안 하겠습니다. 뒤에 궁금하시나 점집 저기 현대아파트에 있는 데인데요, 압구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 캐리어 한 6개 가져갈 예정인데요. 다 촬영하러 가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서 아예 일할 예정이에요. 주얼리 해주시고 가세요. 가서 다 할 예정이에요. 지금 다 지금 밤새도록 일하고 있어요, 맨날. 아, 너무 힘들어. 라미 한 거 아니고 이게 제로네이트라고 이빨을 삭제를 안 하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빨이 좀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제 친구가 와요. 일주일 뒤에 친구가 오고요. 저는 뭐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지. 새로 한다는 사업은 아직은 하나도 티낼 수가 없어요. 정확하지도 않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결정이 네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럴 예정이고. 네? 무슨 소리신지? 여러분? 네, 무슨 소리신지? 이제 폴라포가 이가 시렵지 않게 됐어. 지금 뭐야? 지금 아저 아무 말안 했는데 왜 그래 다들? 그 뭐야? 지금 동대문에서 연락 왔어요. 지금 빨리 그거 주문 때문에. 아 뭐. 아 진짜 다들 왜 그래? 알아서 할게, 그래. 제 나이요? 아이님이 궁금하신 게 많으시네. 왜요? 제 나이 왜 궁금해요? 아이님. 아, 이거 언제 다 먹어? 이빨이 너무 시려워, 진짜로. 으. 우리 직원이 아직 연락 왔어. 어머, 어머. 저 비슷한 아이디 두 개는 뭐 하시나요? 아, 이빨 싫어. 폴라포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때 되면. 아, 딴 얘기예요. 여러분. 이빨 싫어. 아, 이빨 싫어 죽겠으니까 좀딴 얘기 좀 하자. 그래. 내가 딴 노래 틀어줄게. 제가, 그, 뭐야. 이거 힙합 클럽 바에서 무조건 나왔던 노래가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믹스가 있어. 힙합 믹스. 블랙톤 소감. 나딴 얘기 하자고 했더니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리액션 좋다. 여러분. 블랙톤타운이 아니라 이게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 그 머리 해주신 언니가 뭐냐? 되게 그 뭐야 2주 뒤에 머리가 빠진대요. 이게 늦게 빠지라고 이런 식으로 블루 계열을 넣어줬어요. 반사되는 컬러 이런 거 이제 넣어주고. 전이안 시려운데 뭐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저 이빨 원래 약하기도 해요. 근데 네 이빨 안쪽이 아파요. 아 모두가 하고 있어. 동생 내일 온대요. 다음 주제 생각하고 있어야지.
아, 나 너무 웃기네. 자, 그럼 주제를 하나씩 남겨. 아, 내가 왜 티를 안 냈어? 근데 야, 아는 게 싫으니까 그랬지. 보호해 주려고. 나만 알래. 아, 그래요. 주제를 계속 바꿔봐요. 나 이빨 시럽다는 얘기 좀 그만하고 싶으니까. 저 아까 머리를 톤다운 한 거에 대한 소감이 어떻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다음 주제 말해주세요. 아, 이제 그만 얘기해. 여기 지금 자원이 들어왔잖아. 젤리. 얘 뉴 와요. 그 다음 주에. 어, 이빨 가른 게 없어요. 어, 센카입니다. 뭐, 한 거 없는데? 콜라포 마셨대요. 이빨 겁나 싫어요. 그냥,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지금. 그냥 얼음을 꽤 부셔 먹는 것 같아. 그냥 가끔씩 포도주스 맛 나고. 뉴욕 메이트입니다. 저기 젤리캔 젤 뉴욕 메이트입니다. 아직도 비행기를 안 끊으셨어요? 언제 끊으실 거예요? 뭐 할 건지 얘기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간다고만 얘기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많은 관심 너무 부담스럽고요. 지금 젤리캔 젤리가 뭐라 했지? 포토그래퍼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 아이님 있잖아요. 저 죄송한데 30 넘었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먹이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먹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니 너무 예뻐요 하면서 근데 30 넘었어요 라고 물어본 건 뭐야? 먹이는 거죠. 저 이런 거 눈치 빠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좋다면 대시하는 스타일이세요? 뭐, 네, 그런 편이죠. 쉑쉑. 어, 뉴욕 사는 사람도 있구나. 어, 반가워요. 아, 진짜 하늘의 맹세? 하늘의 맹세까지? 아, 찡찡대겠다 이러다가. 아, 근데 성격 좋다. 저도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아, 궁금해서 물어보면 말할 수 있지. 여기 맨날 나 서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뉴욕에서 뭐 하면 좋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홍수아 닮았어요? 오늘 몇 명이나 닮았다는 거야? 감사. 아, 나는 계획 조금 짰어. 일단 나는 가면 뭐 하냐면 뷰티 촬영을 할 거야. 나는 가면은 할 게 많아. 뭐야, 저희 이제 주베라도 오픈하고요. 저희 샴푸도 오픈할 거거든요. 그래서 할 게 많아요. 진짜 내가 가자마자 또 뷰티 촬영이라니. 근데 내가 진짜 괜찮은 호텔을 하나 알아냈어. 여기인데, 아, 이거는 가서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 창문이 너무 이렇게 예쁜 데가 있어요. 가서 보여줄게. 백신 2차 내일 맞아요. 내일 맞고 안 아프길 바랍니다. 일포카산 타고 나신데. 아니,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맞고 2주 후에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나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대한항공이 그걸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물어보랬지? 보건소에 물어보래.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 그런 것까지는 대답해 줄 수 없다 이러고 대사관에 물어보래. 대사관에 물어보래요. 대사관에 물어보니 뭐라는 줄 알아요? 대사관 안에 있는 그런 입출국 관한 담당자가 있다. 그 사람 이메일을 알려줄 테니 그쪽에 물어보래요. 진짜 정말 부들부들이었어. 왜 이거 하나, 누가 이거 하나를 못 알려주나. 맞고 잊으면 나 못 가. 내가 이주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 다 모르나 봐. 근데 그러니까 이주 아닌 걸로 알아요. 안 맞아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 2주 후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건데 안 맞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궁금한 거야. 내일 맞기 전에 그러면 그냥 안 맞고 가서 맞을까? 아니면은 맞고 2주에 2주인지 그냥 가는 건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한국에서 2주 있다가 왔냐고요? 아, 여권 보겠습니다. 그러네. 여권도 안 맞네.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항공사 보건소 대사관 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이버랑 이런데 구글에 다 쳐봤어. 근데 그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사관에 물어보라는 거야. 근데 추석이라서 얘기해줄 수가 없대. 추석 연휴 끝나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궁금해 죽겠는 거야. 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거 해결 못하면 막 돌아버리거든요. 맞고 대학병원에서 CPR 받아야 돼요. 그거는 대한항공 이제 비행기 타려고 받아야 되는 이제 코로나 음성 서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3일 전, 72시간 전에만 끊어서 받으면 돼요. 한국이랑 달라요. 음성 나오면 격리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비행기 안에 확진자가 있다면 어떡해요. 그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죠. 근데 전 내일 맞을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브로콜린 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거의 8년 전에 가서 기억도 안 나요. 써야죠. 가서도 쓸 건데. 누가 이렇게 겹칠지 누가 알아. 그래서 거기도 갈 거예요. 그 뉴욕 아래에 있는 코니 아일랜드? 있잖아. 그 바다 있고 놀이공원 있는데. 거기도 갔다 올 거고. 근데 이게 살이 빠지니까 아니요 저기 젤리캔이 젤리랑 갑니다. 무조개가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게 살이 밀리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싫어. 그니까 거의 새벽 2시인데 지금 수다 떤다고. 네네 같이 갑니다. 가서 일도 하고 올 거예요. 일도 하고 추억도 쌓고 먹을 것도 먹고. 가을에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네네 드디어 갑니다. 너 영어 말할 수 있어? 이거 약간 영어 말할 수 있어. 이거 약간 번역기 돌렸는데 팩폭 같은데. 와 진짜 최고의 직업이다. 아 그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혜진님, 왜 이렇게 아련, 부러움. 큐큐큐큐큐. 저 지금 젤리한테 따지고 있는데 왜 뉴욕에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왜 LA로 가죠? 저 지금 처음 듣는 소린데요? 왜 바뀌었어요, 일정이? 저 6년 넘었어요. 애기들은 글쎄, 애기들도 근데 갈 수 있는 걸로 알긴 아는데. 더 늦게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요. 더 늦게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알기로는 23일날 LA에서 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기 일정이 되게 왜 이렇게 바뀌세요? 제발 기차표 먼저 끊어줘. 아, 기차표 아니지. 비행기표. 아, 뉴욕 안 간 지 5년 된 듯해요. 대박, 대학 이후로 못 가봤어요. 아, 그치, 그치. 근데 전 뉴욕 1년 있었는데 안 질렸어요. 저도 뉴욕 15년 뒤에 가고 못 감. 저는 몇 년 뒤에 갔냐? 11년. 저도 한 14년도? 인친해서 친해진 거 아니에요. 실친이에요, 실친. 그냥 실친. 인친해서 친해진 건 거의 이렇게 없는 듯? 20대 초반에 뉴욕에서 남친 사귀었는데 그때가 그랬다. 그때 추억을 꺼내고는 웬이 저니? 영어 어떡하냐, 진짜. 망했다. 망했다. 여러분. 추억. 나, 제이지님이 너무 웃겨. I'm 제이지. 아. 웃기다. 아니, 잠을 못 자겠네.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라이브가 오랜만에 하는데. 새벽 2시인데 뺄게요. 화장도 지워야 되는데. 제이지 설마 카카오. 제이님은 원래 텐션이 이 정도인가요? 차분하고 너무 예쁜. 감사해요. 저 차분한가 봐요, 되게. 그냥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 보다 보니까 차분한가 봐요. 텐션이 되게 좋을 때도 있는데, 뭐 이 저녁에 뭐 방방 뛸 필요는 없으니까. 제이는 사실 킴. 아, 뭐야? 반전인데? 영어 이름이 지금 제이라고요. 키는 킨 거잖아. 제이가 키. 그런 뜻이. 아, 웃겨. 반전이었네. 아니, 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 되게 엄청 바쁘고, 그래서 오늘도 페이크펍 미팅 갔다 왔는데요. 페이크펍 미팅. 좀 페이크펄을 좀 기존에 없는 그냥 스타일로 좀 해보려고. 명품처럼 이것저것 하고 왔어요. 아니, 근데 보조개가 어제는 여기 생기더니 왜 오늘은 여기가 생기지? 이렇게?
아, 너무 길게 생겨. 이렇게 살이 옆에 있는 것처럼. 고데기 잘 못해요. 제이님 궁금해서 인스타 방문. 그러니까 제이님 내적 친밀감. 아, 저도 궁금하다. 발라드가 좋아요? 그럼 발라드하면 성시경이지. 성시경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시경의 노래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자기 전에 들으면 잠이 솔솔 와요. 지금 벌써 졸린데. 알고 보니 외국인이셨음. 반전. 그니까 옆모습 한효주 같아요 좋니. 아니 오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 지금 좀 약간 졸린데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예쁜 사람들로. 이거 끄고 또 일하다 주무실 거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새벽 3시 정도에 잘 거예요. 추석 때 주문 들어온 거 입금 다 하고 그냥 동대문이랑 연락하다가 자야 돼요. 지금 약간 졸려가지고 세수하면은 깨니까 또 세수하고 자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한 9시? 9시에나 일어날 것 같고 원래 10시 반부터 윤곽 관리하는 거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저 관리해주는 사람이 그 뭐냐 백신 맞고 입원하셨다고 해가지고 아 저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일 치과 갔다가 이것 좀 했다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비슷한 아이디가 또 있어요? 아 진짜? 또 있나? 없는데? 아이님 말고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금요팀. 아 금요일이네.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어. 기분이 약간 월요일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아 이거 하나만 듣고 나갈까요? 이 노래 좋은데. 노래를 못하니까 지금 막 참고로 응치라서 덤덤 챌린지? 땀땀땀 이거야? 내게 오는 길이에요, 성시경. 믿음감.